네, 독일 프랑크푸르트 검찰이 현대와 기아차의 독일과 룩셈부르크 사무실 8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습니다. 디젤차에 불법 배출가스 조작 장치가 부착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 건데 과연 현대차와 기아 유럽 시장에서 행보 발목이 붙잡힐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역대 최대 실적을 기대하면서 화려한 주가 부활을 꿈꾸고 있는 현대차 그룹 암초를 만난 것으로 보입니다. 어떠한 상황인지 조금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저는 이 뉴스가 나왔을 때 매수의 기회였다. 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디젤 배기가스 문제 관련해서 좀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친환경, 전기차. 근데 갑자기 왜 디젤 얘기가 나올까라는 좀 생각을 하는데 네. 일단 독일 검찰이 140명을 동원해서 지금 현대기아 사무실 8곳을 압수수색했다고 좀 전해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140명이면 상당히 대규모이기 때문에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지나가기 좀 쉽지 않다라는 좀 생각은 듭니다. 네. 근데 이제 2020년까지 이제 판매한 21만 대 차량에 대한 디젤 배기가스를 좀 조작하는 소프트웨어 쪽에서 좀 문제가 있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완성차를 좀 팔았던 현대차, 기아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공급한 이제 델파이와 그 이를 소유한 보그와너가 이제 같이 좀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지금 우리 이거 이 이제 뉴스가 나올 때 같이 얘기가 나왔던 게 2015년에 이제 폭스바겐 디젤 게이트도 이제 같이 좀 조명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폭스바겐은 1,000만 대를 넘게 팔았고요. 지금 이제 현대 기아는 뭐 많이 팔아봐야 100만 대 이런 측면을 봤을 때. 과연 이 뉴스가 왜 나온 것이라는 어떤 생각을 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폭스바겐 같은 경우도 이제 벌금이 확정이 되고 오히려 그때 당시에 주가가 힘들었지만 더 많이 올라가는 모습이 좀 나왔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와서 이런 디젤 문제를 좀 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주가상으로 봤을 때는 다시 한번 좀 매수의 기회를 준다라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약간 정무적인 판단이 좀 들어가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현대차 기아의 어떤 친환경 관련된 어떤 점유율이 미국뿐만 아니라 지금 유럽에서 상당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5월 같은 경우 현대차가 뭐 전년 동기 대비 10% 이상 좀 증가하면서 친환경차를 많이 팔았죠. 그리고 일단 뭐 앨런 머스크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현대차가 좀 잘한다는 좀 흔히 얘기해서 좀 칭찬을 좀 받았기 때문에 좀 유럽 쪽에서 봤을 때도 좀 이제 견제하는 듯한 그런 느낌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좀 신분 상승이 되기 전에 겪는 성장통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벌금에 대한 부분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무제표에는 어느 정도 좀 타격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는 저는 오히려 위상이 좀 높아진 부분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이제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지금 반도체 섹터와는 달리 자동차 섹터 같은 경우는 2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상당히 큰 제가 볼 때는 섹터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 2분기에 지금 영업이익이 2조가 넘어갈 것으로 보이고 있고 뭐 기아도 한 1조 7천억 정도가 예상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여전히 좀 탑픽으로 자동차 섹터를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려보게 된다면 어제 같은 경우 지금 현대차가 17만 3천 원이 얼만큼 지지되느냐가 제가 볼 때는 하나의 관건이라고 생각했는데 네. 지금 주가 보면 18만 원을 넘어갔죠. 결국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어제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5% 이상의 좀 수익이 나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18만 원대를 좀 상당히 중요하게 좀 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18만 원이 좀 지지된다고 하면 뭐 이미 좀 뭐 어제에 비해서 올랐다고 합니다만 주가를 쫙 이제 차트를 주봉상을 넓게 보게 본다 하더라도 18만 원이면 아직까지는 좀 바닥에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현대차가 좀 18만 원에 대한 지지가 좀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그 밑에 단에는 17만 3천 원에 대한 지지력이 좀 확인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 아무래도 이렇게 현대차와 기아가 급락이 나오다 보니까 최근 뭐 블룸버그 발 호재도 있었고요. 이로 네. 인해서 주가가 지수 대비 아웃퍼폼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좀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놀라셨을 것 같긴 합니다만 그렇다면 오늘 다시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현대차와 기아 지금 매수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죠? 저는 현대차는 18만 원 이상 충분히 좀 매수가 네.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제가 이제 좀 그 실적 관련돼서 지난주에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지금 2분기에 우리나라 시장이 뭐 금리, 네. 뭐 인플레이션, 뭐 전쟁 관련된 이슈, 그러니까 약간 거시적인 환경으로 상당히 많이 힘들었지만 네. 이 상반기가 마무리가 되고 이제 6월 말, 이제 7월 1일이 이제 금요일 내일부터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네, 결국 7월이 되면 결국 2분기 어닝 시즌, 결국 숫자에 대한 부분으로 좀 관심이 옮겨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네. 측면에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좀 대형주 중에 탑픽으로 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18만 원 이에서는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